2007년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팅 8번의 진미정, 9번 정선민. 당시에는 이제 정선민 감독은 고참이죠? 네, 저때가 제일 고참이었어요.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세대 교체 한다고 해서 대표팀을 이제 안 했었던 시기였고 이 아시아 선수권 때문에 다시 합류가 됐던 시기여가지고 사실 어쨌든 베이징 올림픽 티켓이 걸린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도하 때 이제 성적이 우리가 좋지 않았죠. 2006년도, 네. 네. 2007년도고 네. 아테네 때도 그렇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가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둘 다 암흑기였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격권 잡아내는 대한민국. 자, 하얀색 경기복이 잘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시작하자마자 와. 네. 공격 면현아. 면현아가 직접 끌고 들어가서 외곽에 자, 열렸습니다. 박정은의 석점 3득점. 와. 시간이 흘러도 정확합니다. 그 신인과 고참 선수 조화를 이루면서 네. 재구성을 했죠. 당시에도 또 유수종 감독님이시네요. 네.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첫 대표팀 돼서 유수종 감독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세대 교체 그 멤버였는데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러닝 뛰는 게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오버한다지만 정말 무릎 꿇고 밀어서 한 번만 빼달라고 근데 안 빼줬어요. 뛰어! 야, 더 뛰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정은 언니 감독님이 이제 들어오고 언니가 왔는데 새벽 운동 나가야 되거든요, 늘. 근데 갑자기 언니들이 와가지고 감독님 저희 피곤한데 그냥 산책하면 안 돼? 했더니 저희가 속으로 막 야, 안 돼, 안 되지 않나? 안 돼.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그래, 걸어! 이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뛴 건 뭐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분위기니까 그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자, 우중간 박정은 스크린을 이용해서 정선민 네, 조금씩! 와,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어시스트가 뭐 패스가 저런 패스를 하대표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절대 못합니다. 한 번씩 그런 얘기 했어요, 유나람도. 약간 그 타임슬립 썰이라 그래서 이 순간, 그러니까 다음 공격이 일어나는 걸 한번 갔다 온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스크린이 걸릴 거고 그럼 얘는 일로 빠질 거고 그럼 나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줄 거를 한 두 개, 세 개 정도 플레이를 미리 보고 온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알고 했어요, 플레이를. 그래서 약간 타임슬립 하는 게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21대 16, 다섯 차. 물론 중국 1.5진, 조금 약한 전력의 팀입니다만은 뭐 중국이 1.5진이라고 합니다만은 워낙 이제 선수층이 두터운 네. 나라이기 네, 때문에 좋고. 예, 뭐 쉽게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기가 참 정선민 감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것들도 어렸을 때 잘 지도를 받았나요? 네, 네. 그렇죠. 진짜 저는 기억 남는 게 초등학교 때는 패스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피벗만 한 것 같고 정말 기본기를 많이 강조했던 시대에서 농구를 했던 지금 완전 피벗의 교과서잖아요. 지금 그이 장면이 네. 완전 한 발 딱 붙이고 한 발 계속 움직였다가 자리 잡고 쏘는 거 역시 네. 정선민 선수 노련하고 이런 거리에서는 100%예요. 네, 정확도 정확해요. 네. 특히나 베테랑 노장급이 되셨을 때는 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활동량이 좀 줄어든 대신에 피벗으로 홈런을 네.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발만 움직여서 선수 점프를 뛰니까 날라가던데 정선민 정선민 또 좋은 패스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게임하는 것 같아요. 뭐 소문 등하네 소문 유수종 감독님이 저 산책시킬 만하네. 뭐 어디 모르지라고 해. 박정은. 정선민. 정선민 한 사람 제치고 다시 정면에서 슛. 갖고 놀아? 야. 진짜 뭐 계속해서 이제 정선민 선수의 득점으로 거의 한 50%를 책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득점에. 잘 만들어 주네요. 뭐 네. 다른 선수들이. 1쿼터가 이제 29대 21인데 와, 뭐 10점 이상 넣었어요. 네. 자, 이제 하은주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은주 선수가 국가대표로 가세를 하면서 네. 높이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자, 추천 정선민의 스틸. 자, 한국의 공격 정선민. 정선민 직접 끌고 들어가다 오른쪽으로 박정은에게. 자, 하은주에게 골밑. 와, 하은주.
패스 잘. 아, 이왕이면 넣는 걸로 좀. 그 똥차를 막았어. 이때 몸 했어요, 이때 몸이 덜 풀렸다고 했어요, 아, 다들. 네. 뭐 들어오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들어오자마자. 아, 정말 어리다. 너무 별로다. 왜 묻는 얘기를 묻혔을까? 아, 그래서 50%는 되기 때문에 네. 하나 넣어야죠. 네, 지금 박정원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좀 맡고 있어요. 김원해. 자, 정선민 전면에서 슛. 몸이 크고 던져버리는데, 오늘 패스 줘야 되는데. 운주 쪽으로 쳐지니까 던진 거죠. 등을 많이 봤어요. 운주 쪽으로 치는 데는 수가 워낙 많으니까. 연연아 김계래에게 자 2대 플레이 그런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외곽에. 대표님 금방 빠진 것 같은데. 아니야 저기 똥창 봤는데 찍힌. 아우 나이스.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아서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리를 잘 잡았어요. 역시 노련하다는 증거죠. 건실한 플레이를 합니다. 정말 센터가 해야 될 플레이. 자 한국의 공격. 김계령 자 골밑에 정선민에게. 잘 잡았어요 정선민. 진짜 만화 같은 플레이입니다. 정선민 지금 뭐 몇 점 넣는 거야 도대체? 40점 넣는 것만 편집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형이 바뀌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경기복이 한 대표 3쿼터 흐름을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패스다. 예술이다. 자, 한쪽으로 수비를 붙이고 반대쪽 정성민에게. 저런 걸 만약에 최윤아 코치가 부상을 안 당했으면 저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기였는데요. 근데 저때 우리 박정원 감독님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슈터인데 1번을 풀로 다 보셨거든요. 한국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정선민 선수가 20점을 넣고 변원아가 13점, 박정원이 7점. 둘이 합쳐 세 명이서 40점 넣었어요. 그 질게 몰아줘 가지고 상대가 좀 위축되게끔 만든다는 생각 우선 갖더라고요. 네? 그리고 걔는 포스 안에 슛만 쏘니까 밖에 비가 맞는데. 저는 슛 안 쏘는 거 알고 말고. 정선민 감독님 통역해 주시면 못 들어 가지고. 통역. 들어와 이해하면 얘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뭐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그 100% 이해를 못할 때인가요? 아니요 한국말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딴 생각하면은 이미 끝나 있으면 알겠어 이러면은 뭐라 그랬지? 약간 이런 그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처음에는 굉장히 막 소리 지르시면 왜 소리를 지르실까 하면은 지나가 있고 상황이 그러면 이제 통역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랑 박정훈 선수는 청소년 대표 때부터 유수정 감독님 지도하에서 국제대회를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유수정 감독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린 선수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팩트를 못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집어서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 해석해 주시고. 보였어요. 전 물음표가 이렇게 머리에 떠있는 게 표정만 보다. 자, 4쿼터 시작됐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하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선민. 자, 하은주에게. 하은주 돌면서 슛. 아우, 네, 이거. 세 번 봐도 되겠네요. 넣었네요. 근데 좋은 패스 주셨어요. 어머, 어머. 다시. 아, 이건 플레이 해봐야지. 몇 장면 안 나오니까. 몇 번 못 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기서. 어우, 잘 찾아 들어갑니다. 자리를 잘 잡았고. 하은주 패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 어렸으니까. 자리를 그냥 잡으면 수비가 이쪽에서 몸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확인하고 이런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패스를 주는 쪽을 믿고 그냥 돌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패스 주는지에 따라서 그냥 그것만 믿고 그걸로 가면은 볼을 넣고 근데 그걸 못 믿고 만약에 열로 줬는데 반대로 돌면 꼭 수비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어디로 운지 이쪽으로 돌아라는 걸 알려주듯이 항상 패스를 이렇게 주셨죠. 많이 배웠네요. 그러니까 같은 팀에 있으면서. 네, 엄청 배웠죠. 엄청. 네, 진짜. 네, 일단 막았는데요. 아, 뚫리나요? 돌파 리버스 레이어. 오호. 자, 이렇게 속점차까지 이제. 자, 하우스 네,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아. 하은주 대표님 혹시 이 경기 본인이 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이제 수비를 성공을 해야 되는 네. 시점이에요. 더 바짝 붙어야 돼요. 뚫리면 안 됩니다. 아 네. 어우 수비 성공. 아, 가까이 있는데 패스를 왜 이렇게 세게 주는 거야? 흥분했어, 흥분했어. 아, 잡아냅니다, 하은주. 자, 정선빈. 박정은, 자, 반대쪽 변현아에게 변현아. 드라이빙, 들어갑니다. 7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하은주 선수의 활약으로 이때 4쿼터의 은총 네. 때문에 이긴 거예요. 리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선빈. 와, 이거 막 힘들네요. 이거 타임슬립을 가서 뽑은 거예요. 와. 딱 3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선빈. 야, 쉽지 야, 않습니다. 야, 자, 여기서 야, 아, 득점하면서 확실히 뭐 스타가 결정적일 때 강합니다. 자, 넉점 차. 아, 자 여기서 득점 인정. 정선민 감독님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불타고 있어요. 왜 엘보를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 선수들은 엘보를 많이 써서 엘보로 맞으면 화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팔꿈치로 입술을 네. 간격을 당했군요. 자 이제 속점을 허용하면 역전이기 때문에요. 네. 자 속점에 대한 수비도 해야 됩니다. 속점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속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줄 위기에 놓입니다. 중국은 높기도 하지만 항상 외곽도 정확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편하게 널널하게 이겼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 솔직히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 안 나시죠? 네. 골밑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칙과 골드 네, 양면을 노려야 돼요. 자 여기서 아우.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슛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네. 신기했대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팬츠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속점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중계방송 캐스터로서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무점차가 됐습니다. 자 정선빈. 확실하게 두 점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정선빈의 슛. 아,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행히 여기서 리바운드 따냅니다. 그리고 슛도 어려운 슈팅인데 80-80. 자 이제 한 번씩의 공격이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 33초 남았습니다. 반칙 하나 여유가 있어요. 네. 이런 정도 경기는 이제 기억이 날만한데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기억이 안 나는지. 네. 근데 벤치에서도 발 동동거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또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달리는 선수가 바로 정선민 선수 바스켓골. 아, 또 때리네요. 멋진 가르치기 이은 레오셋이에요. 와 저 이 경기 중계했으면 목 쉬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야 대단하다. 저는 다 편하게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와. 자 여기서도 변현아 선수 스틸도 좋았지만 또 반대쪽에서 달려주고 네. 또 패스도 저렇게 주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유수종 감독이 산책시킬 만해. 다 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적거든요. 가장 많은 양 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입니다. 무려 26득점, 어시스트 5개, 리바운드 10개. 오, 리바운드 10개. 더블 더블은 했군요. 야, 뭐. 자, 이제 10초 남았고 석점만 먹지 않으면. 와. 안 돼! 와! 야, 진짜. 박정우. 마지막 리바운드도 또 박정우 선수가 잡았군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게 이기면서 이제 5전 전승이 되는 순간입니다. 5전 전승으로 결선 토너먼트 4강전에 진출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뭐 정선민 선수를 카메라가 잡을 수밖에 없어요. 뭐, 워낙 뭐 독보적으로 활약을 했고. 야, 이때 끝나고 정은이랑 그 얘기 한 거 같아요. 야, 수고. 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몰랐어요, 저는. 진짜. 얼굴 보겠습니다. 정은이가, 왜냐면, 치코치가 부상당하면서 게임 못 뛰고, 갑자기 가드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아마 오늘 그
화면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전설 전설에서 정선민이라는 선수가 예전에 잘했지, 뭐 슛도 잘하고 뭐 리바운드 잘하고,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잘했던 선수구나 하는 것 아마 저희 요즘에 이제 제가 잡지사에 있을 때 기자분들이 좀 후배들이 도우는데 네. 90년대생이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록을 보면 되게 막 어시스트 높고 네. 리바운드 높고 해서 저한테 정선민은 포지션이 뭔가요? 그럼 가드도 포워드도 센터도 맞아. 뭐든 맡기면 해낼 수 있는 선수. 근데 저 본인은 어떤 선수로 기억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기기 위해서 뭔가는 하나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다 잘해서 이기고 싶다라는 거에 하나 꽂혀있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뭐든지 도전해서 이겨내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선수. 경기에 재구성할 때마다 저희가 여쭤보는 질문인데 오늘 뛰었던 대표팀 선수 중에서 한 명을 이번 대표팀에 데려갈 수 있다 타임슬립을 소환할 수 있다면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가? 거침없이 하은수를 네. 보고 싶어요. 정은수 선수를 안 뽑고 네, 은순 언니보다도 저는 어찌 보면 하은주 대표가 더 가치가 있다. 신장이 더 크니까. 네, 신장도 뿐만 아니라 인사이드 농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에서도 월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트윈타워가 탄생하는 건데 오늘 오래간만에 옛날 그림 화면 보면서 또 동료들과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끝으로 오늘 소감 말씀. 경기의 재구성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으로 통해서 진짜 23년 전에 시드니 올림픽 4강전을 보고 2007년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이 선수들과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새롭고 아 이런 추억이 있었구나. 앞으로 또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또 분명히 있으니까 대한민국 여자농구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민 코치는 좀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나온 경기를 네. 보셨는데 그래도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사과 드려요. 되게 편하게 이긴 줄 알고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네.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 저 대회 때 아쉬움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니까 아 저 때 뛰었으면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줬고 또 대표팀에 가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은퇴한 지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농구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하니까 마치 현역 시절에 돌아가서 막 다음 게임 어떻게 할래? 미팅하는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았고 지금은 정말 여자 농구를 정말 열렬히 응원하는 팬으로서 앞으로 또 두 분의 대표팀 지도자로서의 또 그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자 농구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